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차, 가장 저렴한 차게 판매하고 있는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중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아주 멋진 차량 한 대를 발굴했습니다. 자, 이 차량 K9입니다. 2013년식 모델입니다. 제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9 3.3 GDI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대형차 세단이고요. 13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18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미세 누유 없는 차량이고요. 한 가지 또 장점이 있는 그런 녀석이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차량 저희가 입고를 해서 차량을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걸 수리했냐면요. 일단 하체 누유를 잡은 차량입니다. 오일 필터 하우징 교환했고요. 오일 팬 교환했습니다. 워터 펌프 가스켓 교환했고요. 로커 커버 가스켓도 같이 교환했습니다. 입고 이후에 대략 100만원 정도 경정비를 투자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하체 누유 때문에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이 차량 걱정 없이 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차량 그뿐만이 아니고 앞 타이어도 저희가 교체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차량입니다. 바로 이 타이어고요. 앞 타이어는 거의 95% 이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아쉬운 점은 뒤 타이어 휠은 아주 고급지고 기스가 없지만 타이어 트레이드가 앞 타이어만큼 충분히 남아있진 않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K9을 가지고 왔네요. 자, 이 차량 아주 멋진 프레스티지 등급, 썰루프가 없어서 그나마 저희가 800만원대에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썰루프가 있었다면 거의 한 900 가까이는 됐을 겁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환이 한 개라도 있는 차량보다 더 비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이 차량 어떠신가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800만원대에 살 수 있는 거의 몇 대 안 남은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매장에 오시면 상당히 비싸게 거래되는 차량입니다. 아마도 지방에서는 아마도 1,000만원 가까이 거래되는 그런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이나 부산, 대구, 광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곳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급이면 950만원, 1,050만원, 1,100만원 아마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가서 아마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경기도 수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차량을 판매하고 있고 또한 가장 많은 딜러 무려 3만 명을 보유한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가격이 비싸게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차량은 800만원대에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차량 3.3이라서 연비 면에서도 아주 훌륭하고 아주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기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연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 차 휠기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K9의 누이를 다 잡아놨다는 게 저는 이 차가 구매 이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차량 가격 공개하기 전에 오늘의 가장 귀한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인자하신 말씀입니까? 글귀를 읽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대로 표현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껏 넘치게 퍼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자, 아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차량마저 설명드릴게요. 아주 저렴한 가격 800만원대 정말 너무 쌉니다. 이 부분에도 스마트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뒷문에도 이렇게 스마트키가 들어갑니다. 자, 시트의 상태입니다. 후속 시트입니다. 아주 깔끔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녀석이네요. 어떤가요? 깨끗하죠? 제가 봐도 깨끗한데 여러분도 이 차량을 만약에 받아보신다면 이 손잡이 부분도 아주 깨끗합니다. 이 부분에 우드그레인이 들어갔네요. 아주 멋지게 들어갔고요. 도어 포켓도 너무 멋집니다. 장기스가 하나도 없네요. 정말 끝내줍니다. 또한 이 차의 장점은 바로 이렇게 루프가 아주 깨끗하다는 거죠. 정말 멋지고 아주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후속의 암레스트도 봐야겠죠. DIS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오픈이 잘 됩니다. 온도 조절 장치가 가능합니다.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워크인이 들어갑니다. 라디오가 들어가고요. 우드로 마무리를 해서 정말 고급지게 느껴지네요. 후속 이렇게 이구가 들어가고요. 워크인 스위치가 들어갑니다. 액티언 사운드가 들어가고요. 선텐은 아주 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동을 멋지게 켜보겠습니다. 기똥차게 아주 잘 들어갑니다. 자, 운전석 도어입니다. 열선이 3단계 들어가고요. 각 신체 부위별로 이런 식으로 작동이, 전동이 잘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윈도우 스위치 모델도 이런 식으로 아주 잘 작동이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중고차 사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윈도우 스위치 전부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눌러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손잡이 부분도 따뜻하지 않았네요. 주차 시스템이 미끄럼 방지, 그 다음에 트렁크 캐치 부분 옵션이 들어갑니다. 핸들 왼쪽에는 음성인식 기능이 들어가고요. 볼륨 조절 장치 기능도 들어갑니다. 기아의 멋진 로고가 가운데에 들어가고요.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멋지게 탑재된 녀석이죠. 자, 주행 거리가 18만 킬로 탔습니다. 위쪽에는 하이패스와 그리고 블랙박스는 없는 타입입니다. 블랙박스는 제가 서비스로 하나 넣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동의함 눌러볼게요. 자, 내비게이션 정품으로 잘 매립되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칼라 색상 아주 이쁘게 칼라가 잘 나옵니다. 공조기는 옆으로 2구가 멋지게 들어가고요. 위쪽에 상단에 액티언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공조기 프로토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도 같이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멋진 우드그레인으로 되어 있고요. 컵홀도 2구가 들어갑니다. 기아 레버는 멋진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 홀드는 미끄럼 방지 효과를 해줍니다. 언덕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컵홀더가 들어가고요. 슬로우 모드도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도 잘 됩니다. 자, 조수석의 시트 모양 아주 예쁘죠. 백박스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여기 블랙박스가 있네요. 블랙박스가 좀 빠져있네요. 자, 중앙에는 우드그레인이 들어가고요. 밑부분에는 멋진 플라스틱 검정 재질로 마무리를 한 모습이네요. 자, 조수석 도어입니다. 열선 시트와 전동 시트가 각 신체 부위별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내시보드는 아주 멋지게 검정 블랙으로 아주 딱딱합니다. 아주 좋네요. 핸들의 그립감 아주 좋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우드 그레인이 들어갑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대형차 패밀리 세단을 운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연락 주셨으면 좋겠네요. 핸들 열선은 위쪽에 달렸네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 차량 어떠신가요? 제가 판단할 때는 울트라 A급으로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또한 더 많은 K9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국민중학교 홈페이지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800만원대는 남은 거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차고 멋진 하루 다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